혹시 제주과학축전이 벌써 20주년을 맞은 것을 알고 계신가요? 평소에 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24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되는 제주과학축전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. 교사와 학생,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과학과 관련된 체험들을 즐길 수 있는 제주과학축전. 20주년이나 된 만큼 끊이지 않는 재미와 호기심들을 충족해줄 제주과학축전에 많이 참여해주세요. 그렇다면 제주과학축전이 무려 20주년이나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아마 잊지 않고 참가해주신 여러분들과 운영 학생들, 그리고 지도 선생님들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학생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볼까요? 일단 어린 친구들이 막 떼를 쓰고 그리고 좀 화를 내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럴 때 좀 형으로서 그리고 운영자로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. 좀 어린 친구들이 자기가 만든 걸 자랑하면서 부모님한테 달려가면서 그 기뻐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런 장면을 보면은 좀 마음이 좋아지고 아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대개는 운영자가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따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이 되는데, 그런 것보다는 좀 참여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면서 이론을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과학축전이 20년이 된 줄 몰랐고 저희 선배들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과학축전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.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 후배들도 누릴 수 있게 저희가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는 예전부터 꿈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긴 했어요. 꿈이 예전부터 기계공학자긴 했는데, 그 기계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갖거나 그리고 또 창의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외부적인 어떤 인터넷 기사로만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, 과학축전에서 여러 가지 막 VR이나 여러 가지 좀 신기술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아서 저한테는 아주 큰 기회가 된 것 같아요. 과학축전을 하면서 과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, 또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들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있어 과학축전이란 기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저는 과학축전 때 소년 해부를 9주년을 했었는데요. 그때 직접 해부도구를 이용해서 소년을 해부하고 그 구조를 보면서 생명과학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. 그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이런 흥미를 이어나가서 관련된 생명과학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했고, 현재는 생명과학과에 진학을 하여 관련 공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. 과학축전을 많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 과학 상식을 알고, 그 다음에 지식과 그 다음에 창의성을 키워갖고, 아, 저희도 우리 학교에서 보지 못하는 현장, 아니면은 제주도에서 자주 볼 수 없는, 주변에 자주 볼 수 없는 것들을 과학축전을 통해서 그걸 보고 지금 미래의 과학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학생들한테는 꼭 그 과학축전을 참가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, 미래에 내가 어떤 걸 것이냐 이걸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되겠습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발전해온 제주과학축전, 진심으로 축하드리고
다음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. 제주과학축전 20주년을 축하합니다. 와! 제주과학축전 20주년을 제주과학축전 20주년을 제주과학축전 20주년을 제주과학축전 20주년을 축하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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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축하합니다. 제주과학축전 20주년 축하합니다. 제주과학축전 20주년을 축하합니다. 제주과학축전 20주년을 축하합니다. 제주과학축전 20주년을 축하합니다.